모의고사 22번 들어가자. 22번. 자, 22번 같은 경우 먼저 구조부터 얘기를 하면 이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게 메인이야. 메인. 그럼 위에 부분은 뭐냐 하면 당연히 배경이겠지. 자,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 그냥 단지 물론 독해 하나하나 이제 라인 바이 라인 독해 당연히 돼야지. 근데 공부를 할 때 먼저 전체적인 이 글의 단락의 구조를 딱 생각해 놓으면 이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좀 더 전체를 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지. 이 글은 전체적으로 이제 배경을 설정해. 어떤 대중연설에 대한 불안감이 사람들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디베이트라는 거야. 디베이트가 이제 뭐 좋은 해결책이 된다 이러면서 그 디베이트가 왜 좋은지에 대한 그 얘기를 쫙 이제 서포트로 지지해주는, 제시해주는 그런 글이라는 거. 알겠지? 자,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자. 자, 대중연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is one of the most common fears. 가장 흔한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누구나 있다 이 얘기지. 그러면서 그것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것은 nervousness겠지? 뭐로써? 진짜. 그리고 상당한 장벽으로써. 뭐에 대한 장벽?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궁극적으로는 어떤 학업적이고 직업적인 성공에 대한 어떤 상당한 장벽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 어떤 불안감이 자 커뮤니케이션에도 안 좋고 그리고 학업이나 그리고 직업에 직업적인 성공을 위해서도 안 좋다 이 얘기야.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이 사람이 제시하는 것은 바로 디베이트란 말이야. 자 디베이트는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 형용사지? develop, 발달시키는. 뭐 하는 것을? 바로 대처 전략을 발달시키는 아주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야, 여기서 대처 전략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치료제를 제공한다 이런 뜻 아니겠어? 근데 그 전략은 관계산에 허락합니다. 자, 뭐야? 사람들이 오형식이지? 목적은 목적 보겠지? 자, 사람들이 뭐 하도록? 그들의 어떤 연설 불안감을 관리하도록 허락해주는 그런 대처 전략을 개발하는 환경이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연설의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 디베이트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메인이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주제는 뭐다? 여기는 이거 빠진 것 같은데. 자, 디베이트가 공적인 말하기에 대한 불안감 극복에 도움이 된다. 바로 이렇게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계속 가자.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를 설명을 할 거야. 자, because. 왜냐하면 자, 디베이트는 여기서 보스 A and B는 어디에 걸리는 거야? 바로 동사를 병렬인 거야. 자, 뭐 디베이트는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많은 준비를 허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준비를 요구하고 많은 준비를 허락한다는 것은 그렇게 준비하도록 허락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들은 어떻게 한다? 자신감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뭐에 있어서? 그들의 어떤 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를 발달시킬 수 있지? 자 어떤 열정 뭐에 대한 그 아이디어에 대한 열정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 그들이 지지하는 왜? 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발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계속 수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밀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열정 왜? 자기들이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에 대한 애착을 가지지 않겠니? 그지? 그리고 당연히 자신감이 생겨나고 그래서 디베이트는 또 어떤 초점을 제공합니다. 뭐에? 그 내용에 뭐보다는? 스타일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뭐 이제 연설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관심은 is on the argument 바로 주장에 있습니다. 자 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토론의 관심은 그 토론하는 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장 또는 논거에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참가자들은 어떻게 되지? May forget to be nervous. 긴장하는 것을 잊을지도 모릅니다. 왜? As they have so much else. 그 밖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 생각해야 할. 그지? 뭐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에 대해 생각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뭐 긴장이고 뭐고 이런 거는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자 repetition of experience. 바로 경험의 반복. 그러한 경험이 반복이 돕습니다. 자 이 help는 준사역이다. 근데 이게 어디 병렬 처리 돼 있냐면 이렇게 병렬 처리 돼 있어. 자, 요걸 잘 봐야 돼, 요걸. 자, 그래서 이 경험의 반복은 돕습니다. 뭘? 그들이 자신감을 쌓도록. 그지? 왜 자꾸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잖아. 그리고 이러한 경험의 반복은 돕습니다. 뭘?
그들이 배우도록. 근데 뭘 배우는데? 바로 그들의 inevitable, 어휘 체크해야지. inevitable, 불가피한.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럼 불가피한 어떤 긴장감을 극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In such a way,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자, 뭐 한다? 불안감을 극복하는 것을 배운대. 근데 어떤 방식이니? 이건 such as지. 뭐와 같은 방식? 바로 to prevent it from interfering with their objectives. 자,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바로 그 불안감이다. 그러한 불안감이 자, 뭐 하는 것을? prevent A from B는 A가 B 하는 것을 막다잖아. prevent A from B. 그래서 그러한 불안감이 그들의 어떤 목적을 방해하는 것을 그들의 어떤 목적을 방해하는 곳으로부터 자, 뭐 한다? 그것을 막는 그러니까 불안감이 그들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을 막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불가피한 불안감을 대처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돕습니다. 아, 한국말로 하니까 너무 힘드네. 자, 근데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하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자, 반복 경험이 자, 어떤 불안감을 대처하는 것을 방법을 배우게 해준대. 근데 어떤 방식으로 배우냐 하면 그 불안감이 자신들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대처 방법을 배운다는 거야. 한국말로 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뭐 구조는 잡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병렬철된 거 요거 좀 잘 좀 봤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메인은 바로 이 글은 이거였다는 거. 그지? 그 다음에는 뭐 아까 문법으로는 선생님이 표시해 본 이런 녹색 부분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휘는 이 정도. 그 전체적으로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 다시 문제 나오더라도 그렇게 난도가 어렵지는 않을 거다. 대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체적인 좀 흐름을 기억하라는 거야. 먼저 배경으로서 불안감을 제시한 거야. 그지? 여기 배경으로서 불안감을 제시했잖아. 불안감이 자 뭐다? 커뮤니케이션에도 안 좋고 어떤 학문적이고 직업적인 성공에도 방해가 된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얘기가 뭐였지? 이제 디베이트가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나왔지. 디베이트는 자신감도 쌓게 해주고 열정도 자라나게 한다. 그리고 관심을 그 주장에 있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긴장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디베이트 경험의 반복이 뭐다? 자신감도 쌓게 해주고 대처하는 방법도 배우게 한다. 라는 이런 논제의 글이었다. 자, 수고했다.